오랜만에 진짜 배낭을 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자 뜨거운 청춘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시 이제 오랜만에 배낭을 메고 여행을 떠납니다. 바로 오늘의 행선지는 베트남이고요. 이란도 가고 싶었고 또 인도네시아라든가 가고 싶은 국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는 오토바이 국가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한번 일주일 하면 좋겠다. 중고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네, 오토바이 일주를 하노이에서부터 호치민까지 지금 할 계획입니다. We didn't pack us if we weren't going back. It doesn't matter if it's true. I've got a feeling love will give us what we like.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5시간 반 정도? 5시간 조금 넘게 걸렸으니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은 것 같아요. 원래 보통 3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는데 5시간 조금 넘게 걸린 거니까 그래도 설날에 교통체증이 있는 것 치고는 그래도 빨리 도착한 것 같아요. 공항에 가기 전에 다이소에 들려가지고 멀티탭을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급하게 짐을 싸느라 미처 이렇게 짐을 다 못 챙겼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거 챙기면 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없는 게 많더라고요. 전에 정리를 해버린 게 많아서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더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멀티탭인 것 같아요. 고기 샀어요. 순댓국이는 먹고 가야겠다. 겨울철에 네, 혼자 갈 만한 식당 중에 국밥집만 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The world is waiting up. The world is waiting half a step beyond our door. 역시 겨울철 든든히 먹을 만한 국밥밖에 없습니다. 국밥 맛있게 먹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침내 인천공항으로 이제 향합니다. 인천공항에 가서 체크인하고 이제 베트남으로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우. I wanna take it all in, I'm falling. The cityscape by night, wanna catch my photos where you go. Every corner twice as bright, there'll be my treasures forever. When I can't hold you tight, I'll see the Stockholm lights. The Stockholm lights.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왔습니다. 거의 작년 제가 2월 말에 들어왔으니까 거의 한 11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고요. 또 공교롭게도 제가 마지막 세계여행 때 마지막 도시가 바로 하노이였는데 다시 또 하노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때 미처 못했던 그 여정을 한번 이번에 또 한 달간의 베트남 오토바이 여행으로 한번 재밌게 또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참 묘하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배낭도 메고 준비하고 이거 오니까 느낌이 되게 묘해요. 진짜로. 진짜 카메라 새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여행을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오랜만에 다시 여행을 떠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공항에 와가지고 체크인을 하고 지금 딱 들어서니까 수많은 그런 항공사라던가 뭐 인터내셔널한 사람들, 여행자들, 뭐 관광객들을 보다 보니까 다시 그런 설레이는 그런 마음이 좀 다시 이게 생긴다고 해야 되나? 아, 비로소 좀 공항이 오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전에 좀 느끼기 좀 힘들었던, 그전에도 여행에 대한 갈망이라든가 설레임, 배낭을 맬 때 그런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공항에 오니까 정말 그런 감정이 다시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역시 공항에는 뭔가가 있어. 수화물까지 다 얻었고요. 가방까지 다 챙겼습니다.
사실 들어올 때 저는 이제 15일 이상 베트남에 머물 예정이라 비자를 따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비자를 다시 또 따로 이렇게 뭐 검사를 받는다 이런 절차 있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별 그거 없이 일반 그 심사 하듯이 똑같이 그냥 줄 서가지고 비자 받은 그 종이 가지고 해서 이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노이에 왔고요. 벌써 시간이 새벽 3시예요. 그래서 시간이 애매하잖아요. 바로 하노이로 가기보다는 여기에서 공항 뭐 노숙은 아니죠. 이미 한 뭐 3, 4시간, 2, 3시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한 3시간 정도만 좀 지내다가 아침에 로컬 버스를 타고 하노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공항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저는 3층에 올라가서 출발 대파차에서 좀 쉬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자 공간이 있어가지고 굳이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굳이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바로 공항의 의자에 손잡이가 있냐 없냐 되게 중요해요. 보통 공항에 손잡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누워서 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서 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별관인 같아도 노숙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뭐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